형님 어서 오시고. 자, 주인분 일단 포메이션 골라주시고. 자, 포메이션 4114와 433 있고 포메이션 정해주세요. 9억 이하 공격수 호날두. 호날두 짱. 무조건 호날두. 그럼 433으로 갈게요. 포메이션 또. 자, 믿고 그러면 이 팀은 20. 왜 20억이야 이게? 19억 6만. 자, 아 이거 받으면 되는구나. 오 맞네. 자, 이건 일단 받을지 아니 고민 좀 해보자. 약국님 땡큐. 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라루손 아니면 슈케르. 라루손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라루손 좋더라고. 자, 21억 스쿼드. 20억 정도네. 20억 스쿼드. 자, 스캡 플러스 대장으로 가죠. 자, 스캡 플러스 대장으로 가서 나중에 6스캡 플러스 5대장 어때? 그럼 캠이 3먹잖아?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스페셜 캠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건 어때요? 세판 지금은 빨리 할 수 있겠는데. 침투한 옥돌이 어서오시고. 자, 주인분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한 명에 2억 아래. 한 명에 2억 아래. 자, 출발합니다. 자, 그럼 골키퍼는 개인적으로 노이어 추천하고 싶어요. 노이어. 자, 노이어 좋고. 월배 노이어. 지금 9억 9천 얼마 하더라고. 자, 노이어. 아, 노이어 다시 올라왔네. 노이어 다시 1억까지 올라오겠다. 와, 진짜 노이어 힘이 대단하네. 9,900까지 생각해야겠어. 다시 올라오고 있어, 스페셜 캠이. 자, 센터백은 2억이니까, BD 추천 좀 해주세요. 자,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뭐 BD치 괜찮을 것 같고, 최진철도 괜찮고, 돈 아끼려면, 그쵸? 양주신님 지금 방에 있어요. 자, 또 누가 있을까? 자, 센터백 추천해주세요. 테리? 테리도 괜찮아. 테리 너무 싸. 테리는 좀 아쉽고. 시우바 있고, 시우바. 또 누가 있을까? 저거 뭐라는 거야, 저거. 자, 칸나바로도 괜찮죠, 칸나바로. 자, 수비는 좀 싸니까 수비는 스페셜 캐미로 좀 갑시다. 많이 늡시다. 밀치 실바 좋고. 그치, 노이어 5천은 신의 한 수. 맞다. 루이스 있네, 루이스. 루이스 좋죠. 루이스 땡큐. 자, 또 누구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뭐 저기 뭐야 보아탱 3카 같은 것도 갈 수 있지. 시즌카 같은 경우는 보아탱 3카. 아보참치 어서오세요. 이민성은 윙이다 쓰니. 이민성은 가운데 넣기에는 좀 별로. 김태형도 옆에다 써야 돼. 김태형도 쓸 거면 김태형 여기다가. 주인분은 어때요? 주인분은 쓰고 싶은 거 있어요? 자, 생각이 나는데 여기는 비이라 씁시다. 비이라 너무 좋으니까 비이라 쓸게요. 8천 정도 되나? 아이고 슈케르 잘 사셨습니다. 슈케르 좋아요. 자, 그러면 비디치 루이스 어때? 지금 시청자분이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하고 싶은 선수 비디치랑 루이스. 자, 이렇게 가면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른 분들도 괜찮죠? 비에라 좀 내린 거지. 자, 난쟁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 세브첸크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고. 아, 루이스 엘비요? 루이스 엘비 괜찮던데. 놀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 자, 주인분이 모르겠다 하시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자, 김겨울 아빠님 어서오세요. 자, 비리치. 뭐 2억까지 올랐어? 2억 2,800. 자, 루이스 얼마지? 수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거? 시즌카로 아낄게요, 나중에. 1억 3,700. 비에이라. 자, 비에이라. 비에이라 엄청 싸졌다. 6,800까지 내렸어. 와, 짱 싸졌네. 비에이라는 지금 진짜 싸네요. 그쵸? 이 정도면 거의 하한가
제일 쌀 때 수준 비슷한데 제일 쌀 때 5천이 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엄청 쌉니다. 아, 오늘은 스쿼드 종료할게요. 자, 아벨 펭귄님 스쿼드 오늘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육스케 5대장 갈게요. 자, 육스케 5대장.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추천해주세요. 오른쪽 누구 쓸까? 자, 추천 선수 있나요? 예, 이거 끝나고 시세 보러 갑시다. 보싱아, 보싱아 좋고, 마이콩 좋고, 보싱아가 좋지. 자, 여기는 준 전설. 보싱아 갈까요? 그럼 보싱아 좋다. 자, 비이라랑 보싱아는 얘네는 사실상 전설이거든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보싱아 갈게요. 라모스는 가출이 좀 있고, 라모스는 고수들은 상관없고, 실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비추. 1억 1900, 1900. 보싱아도 많이 올랐네. 예, 센스님 생방. 1카죠, 당연히. 돈을 아껴야 공격진을 잘 사니까. 왼발은 누구 쓸까요? 자, 왼발은, 아, 보싱아 대신 최성룡 쓸까? 그럼 여기 최성룡도 되긴 되는데. 아니면 여기, 아니야, 보싱아 더 좋아. 객관적으로. 자, 여기는 그러면, 스케줄 오늘 마감할게요, 센스님. 죄송합니다. 김태형 갑시다, 그래, 김태형. 김태형 가자. 마르셀로는 공격 참여도 3, 수비 참여도 1입니다, 1. 마르셀로 굉장히 안 좋아요. 에브라 03수3. 아, 그래요? 자, 요즘에 2억 1200. 아니, 나야, 내 방송 누가 보겠어. 자. CM은 포그바? 포그바 좋구요. 자, 포그바 좋고. 여기 유상철도 넣을 수 있어. 내 생각에 지금 돈 돼. 유상철 되고. 또, 제라드도 가능하고, 알론소도 돼. 자, 알론소도 되죠, 알론소. 자, 그리고, 여기는, 이니에스타. 카카. 진유까지 돼. 그리고 이제 공격진을 조금, 떨어뜨리는 거지. 모드리치도 되고요, 모드리치. 자, 주인분 어떠세요? 자, 주인분은, 아, 토티 있구나. 아, 여기 토티 있구나. 그래, 여기 토티 있네. 아, 토티 까먹었네. 아, 트레이닝 감사. 아, 땡큐, 땡큐. 토티 까먹었네. 알론소 이니에스타? 오케이. 자, 알론소 이니에스타로 갈게요. 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다. 자, 알론소 2억 2,800. 생각보다, 팀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아. 1억 4,400. 돈이 많이 남았어. 9억이나 남았어, 9억. 라카제트는 시야가 떨어져서. 토티 개인적으로 별로 안 묵직한 것 같은데요? 묵직하나? 나는 잘 모르겠던데. 아까 전에도 토티 썼었거든요? 저는 괜찮았어.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20억 스쿼드 가고 있습니다. 20억 스쿼드. 여기는 이제 쉐링엄, 여기 과감하게, 저는 과감하게 여기다가 라르손 한번 넣어볼게요. 라르손. 자, 라르손 월벨을 하나 넣는 거지. 과감하게. 라르손 5억 7,400. 그 다음에 여기 호날두를 넣고, 호날두, 시즌 호날두 넣고, 여기 피구 3카를 넣는 거야. 06W 피구. 자, 피구 3카. 싸네. 3,400. 자, 그 다음에 호날두가 2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라르손 떨어질 수도 있죠. 2억. 야, 다 땄어. 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시즌카가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왔네, 네 개. 시즌카 네 개밖에 안 들어왔어. 야,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 자, 후보는 6천만원, 후보는 6천으로, 자, 본인이, 자, 베일 사시고, 토티 사시고, 베일이 뭐 한 1,400, 토티가 뭐 한 600, 골키퍼, 노이어, 14티. 14티 한 뭐 600 할라나, 800 할라나, 자, 그 다음에, 수비수로 보아탱, 보아탱 뭐 한 800 할라나?
그 다음에 퍼디 퍼디 06으로 3카 정도 사도 되고 한 2천원 정도 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일단 후보는 생각하지 마. 후보는 어차피 시즌카 써야 되니까 지금 이 팀만 보시면 20억 치고 괜찮지 않나요? 자, 이 팀에서 굳이 내가 이제 바꿀 데가 없는데 후보는 제가 참고로 안 삽니다. 후보는 나중에 지울 테니까 본인이 사세요. 이 정도면 쩔지. 내가 봐도 팀 잘 나왔어. 내가 봐도 잘 나왔어.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잘 나왔죠? 20억 치고 쩔지. 호날두 5칸데. 아, 돈이 지금, 돈 다 받으면 얼마지? 4천. 아, 돈 안 돼요. 돈이 20억이 아직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돈 다 받으면 모자라. 아, 왼발 없어도 돼. 자, 왼발 크로스 없어도 됩니다. 저도 이제 한때 왼발 없이 썼거든요. 뭐 저도 푸트리가 죽으면 왼발이 없는데 왼발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 오사 짝발이라 괜찮아. 지금 이분 돈이 없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 아니면 다른 방법 하나 있는데 호날두를 여기 넣고 여기 뭐 2천수를 쓰는 거야. 2천수 쓰면 뭐 한 1억 2천 하겠지.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여기 원래 피구 6억 정도 하겠죠. 그럼 과소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피구가 부담된다 그러면 여기 푸투리. 자, 푸투리 넣으면 4억 나오겠지. 자, 요런 방법도 있고. 사용해? 아, 처음 게 마음에 들어? 오케이, 잠깐만, 사용? 돈 좀 있네. 여기, 아니, 700이구나. 나 7000인 줄 깜짝 놀랐네. 돈 좀 있네. 오케이. 첫 번째 게 마음에 들어? 오케이. 자, 요게, 내가 봐도 요게 괜찮아. 요게 괜찮죠? 메시보다 푸트리가 낫죠? 리그원 전설 하는데, 리그원 전설이 뭐예요? 아, 사람, 컴퓨터. 아, 난 또 무슨 말인가 했네. 컴퓨터 굉장히 빡셉니다. 컴퓨터 수비가 안 달려들어서 굉장히 힘들어. 사람은 덤비잖아. 저음유성님. 자, 밸런스 좋죠. 다크베이든 감사. 자, 컴퓨터 힘들어요. 인정. 컴퓨터는 크로스가 좀 약해서 크로스 지금 몇이죠? 아프리카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네.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덕입니다. 많이 올랐죠? 그쵸. 자, 주인분 구매 갈까요 그럼? 구매?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시고. 자, 감사합니다. 자, CJ님 땡큐. 감사해요. 아니요, 30억 스캡 팔고 대장 튈만한 가치 없습니다. 그럼 구매 들어갑니다. 구매. 자, 구매 들어갈게요. 자, 시청자분님 오케이 하셨으니까 구매 들어갈게요. 아, 날도 시즌 다른 거 어떤 거? 날도 갈 수 있어요. 돈 남으니까. 날도 원하면 뭐 08 가도 되고. 엘리부터 알부까지. 아, 그래요? 자, 남 시우바 빌지 마이콩 남이 다 좋아. 아, 근데 시우바가 약간 가출하는데 그 정도면 상관없고요.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다른 거 갈 거면 08 호날두 추천할게요. 08 호날두는 택배 크로스가 있어서 크로스가 좋으니까 아까 1-1 아니면 08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75kg인데 08 호날두는 79kg라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차이 있거든요. 가격은 거의 똑같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하세요. 수민님 자, 그럼 구매 갈게요. 네, 구매 갑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20억 스코어도 지금 다 짰습니다. 잠깐 구매에 집중할게요. 라르손, 내가 볼 때 라르손이 좀 잘 산 것 같아요. 라르손 굉장히 마음에 드네. 그래도 게임 하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나중에
스쿱턴을 익혔을 때, 스쿱턴을 익혔을 때 굉장히 후회됩니다. 아, 그때 괜히 팔았다. 만약에 정 대장으로 바꾸고 싶으면요 한 뭐 1억 정도로 대장 1카 팀을 해보세요. 재미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걸 추천드릴게요. 알론소. 비에이라. 비에이라 좀 올랐네. 아, 그 사이 600 올랐네, 비에이라. 자, 그 다음에 김태형. 시청자분이 고른 거예요. 자, 알론소하고 유상철은 시청자분이 고른 겁니다. 지금 거품이다 아니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 판단 불가능. 자, 이제 제가 볼 때 시세는 굉장히 지금 미궁 속으로 빠진다 그럴까? 판단 불가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부계정은 레벨이 낮잖아요. 그 레벨 때문에 그래요, 레벨. 자, 제가 저번에 매칭 테스트를 했거든요. 높은 똑같은 점수대에서 매칭이 붙는데, 예를 들어 전설 A가 매칭이 붙어. 근데 아니 뭐 은장 A가 전설이 붙는데 그 중에서 레벨이 비슷함끼리 붙어가지고 높은 레벨로 아이디하면 높은 레벨하고 붙으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부캐는 레벨이 낮잖아. 그러니까 레벨 낮은 애하고 붙거든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예요. 그거는 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매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매칭하려고 20번 몰수패 당했거든요. 시청자분도 같이 보셨지만 그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거. 자, 아 우노님 추천했구나. 감사. 우노님 추천 감사하고요. 자, 센스 있으시고. 제가 살 돈이 없어요. 자, 아시잖아. 노현진 유저인데 어떻게 그걸 사. 아, 이거 진짜 귀찮네, 이거. 자, 이제 다 올린 거 같죠? 다 올렸어. 패드로 하는 거 어렵죠? 어려워. 처음에 어렵고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훨씬 쉬워요. 자, 팀평님 어서 오시고. 익숙해지면 이제 키보드로 못 돌아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다 들어왔나? 뭐 누구 못 들어온 것 같은데. 넣어보자. 호날두. 피부 어디 갔니? 그 다음에 이니에스타, 알론소. 비리치, 루이스. 비에라가 못더라구나. 비에라. 패드는 강의할 게 없어요. 패드는 진짜 강의할 게 없습니다. 패드를 어떻게 강의하지? 패드는 그냥 연습하시면 되는데. 강의할 게 없어요, 패드는. 패드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패드는 강의할 게 없습니다. 자, 팀은 잘 나왔죠. 오버롤도 좋고. 자, 플러스 3 먹네. 타프 6장이 날 것. 아, 저는 12장 살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까봤는데 타프라이스 100도 잘 떠. 오히려 타프라이스 100에서 월배 혼날도 제가 두 번 떴죠. 다 보셨겠지만 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팀은 잘 나온 것 같고요. 자, 인딩샷 찍고. 야, 고민되겠다. 아, 오늘 스케줄은 마감할게요. 오늘 스케줄 마감하고 본캐 들어가서 시세 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스케줄 너무 많이 받았더니 좀 힘들어 갖고. 아니 원래 스케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많이 자르거든요. 오늘 근데 비싼 스케줄 많이 들어왔다. 그쵸? 스쿼드 많이 들어왔어. 스쿼드 소문났나봐.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팀같이 얼마라는 게 무슨 뜻이지?